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과학 소식, 좀 과학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가져왔는데요. 사이언스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모기 퇴치 비법을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소식인데요. 보세요, 한번. 1859년에 그려진 일본의 전통적인 목판화에는 쥐들이 어떤 식물을 이용해서 고양이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온다. 대체 어떤 식물이기에 먹잇감인 쥐들을 앞에 두고도 고양이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걸까? 실제로 이런 식물이 있나 보죠. 고양이의 주의를 잡아끄는, 그죠? 근데 그 식물의 정체는 바로 게다레라는 덩굴 식물이라고 하네요. 게다레. 참다레? 게다레? 다레? 이렇게. 그래서 게다레와 게박하는 오래전부터 고양이를 유인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신기하네. 고양이를 유인한대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습니까? 난 처음 아는데 이거. 네. 고양이는 이 식물들만 보면 머리와 얼굴을 비벼대고 땅바닥을 뒹굴며 즐거워한다. 신기하다. 왜 그러냐? 때문에 고양이 애호가들은 이 식물들의 잎으로 채워진 장난감을 만들어 자신이 기르는 반려묘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이 식물에 반응하는 생물학적 의미와 그로 인한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밝혀졌나 보죠? 게다라의 특정 성분이 모기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볼까 한번. 일본 이와테 대학의 수의과학자 미야자키 마사오 교수팀을 비롯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실험용 고양이 25마리, 야생 고양이 30마리, 뭐 제규 아무르 표범 제규어 스라소니 2마리, 고양이과 동물들 큰 것도 있네요. 등의 고양이과 동물을 이용해서 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우선 어떤 성분이 고양이를 유혹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게다레 잎의 추출물에서 화학물질을 분리해가지고 일일이 고양이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네페탈락톨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효 성분이 고양이들의 반응을 가장 강하게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게다레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분리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맡아보게 하고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걸 확인한 거겠죠? 굉장히. 아주 번거롭지만, 그죠? 번거롭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실험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화학물질에 끌리는 것은 가축화된 고양이나 야생 고양이는 물론 밀림에 사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개와 실험용 쥐는 네페탈락톨 성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도 별로 반응을 안 하겠죠? 만약에 반응을 했으면 이 네페탈락톨을 이용한 엄청난 상품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다기보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어서 연구진은 게다레에 반응하는 고양이과 동물들의 신경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고양이가 게다레 잎의 냄새를 맡을 때 인간의 행복감과 연관된 뮤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양이가 네페탈락톨에 노출되기 5분 전과 5분 후에 혈장 수치 변화를 검사했다. 야. 그 결과 고양이가 네페탈락톨에 노출된 후에는 베타 엔돌핀의 수치가 높아진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그죠? 하지만 고양이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양리학적으로 억제할 경우 고양이는 더 이상 네페탈락톨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게다레가 고양이의 행복감을 촉진하는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이번 실험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와, 좋아한다고 하는 거네. 그 냄새를 맡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 진화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페탈락톨이 이 고양이에게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기를 쫓아낼 수 있는지 실험했다. 그래서 네페탈락톨을 묻힌 경우와 묻히지 않은 경우 고양이 얼굴에 달라붙은 모기의 수를 일일이 세어본 것이다. 그 결과 네페탈락토를 묻힌 고양이들의 얼굴에 훨씬 더 적은 수의 모기들이 달라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 인간한테는 이용할 수 없나? 다른 동물들한테? 그렇죠? 좀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도 모기들이 똑같이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게다레에 반응하는 고양이와 그렇지 않은 고양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모기는 게다레에 반응하는 고양이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게 진화적 이유인가 이게? 그럼 과연 고양이들은 모기를 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에 네페탈락톨 성분을 묻히는 걸까? 그래서 연구진은 네페탈락톨 성분을 묻힌 종이 필터를 고양이 우리의 바닥, 벽, 천장에 배치한 다음에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결과 고양이들은 종이 필터의 배치 위치와는 상관없이 정확히 네페탈락톨 성분이 묻어있는 종이 필터만 골라서 몸을 문질렀다. 아, 역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표적을 알고 그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가서 자신의 몸을 문질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문지르면요, 이 종이를 그 물질이 얼굴과 턱에 옮겨지는데, 이는 문지르는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신의 몸에 이 화학 물질을 바르는 것임을 의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지르는 그거 보면은 좋아하면서 문지르는데 이게 결국 진짜 자신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몸에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1월 21자에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는 게다레를 좋아하는 고양이들의 행동이 모기와 그들이 옮기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기 퇴치제 특허를 출원 중이다. 야, 그러니까 고양이의 행동을 보고 그 고양이가 왜이 계단에 달려드는가를 거기에 이제 그 궁금증을 가졌던 거죠, 이 과학자는. 그래서 이 팀은 일일이 분리해서 그중에서 어떤 성분이냐면 이 네페탈락톨 성분이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를 모기가 얼마큼 무는지를 지켜보고, 그죠? 그거를 통해서, 아, 모기 방지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내고, 이제 그걸로 특허를 추론해서 이제 상품화까지 할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 근데 어쨌든, 모기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한테 가장 큰 적중 하나였죠. 항상 말라리아, 롱기류, 말라리아, 뎅기열부터 시작해서 지카 바이러스,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 모기와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고양이들은 옛날부터 이 게다레나 게바카라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성분이 모기를 쫓아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진화적으로, 그죠? 습득을 한 거죠. 아,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그것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